자, 광주 고등학교 2학년, 2019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2018학년도 11월 모의고사죠. 고의 모의고사에서 10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자, 뭐 어차피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답이 노출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내지 않을 거고, 다르게 내겠죠. 어휘로 내거나 문법으로 내거나, 아니면 뭐에 그죠? 요약형으로 내던가 그죠? 요약형 많죠. 자, 필자의 주장은 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요. 이 필자가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가,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필자의 주장. 자, 첫 번째 문장에 breaks라는 게 나서 breaks죠. 이게 필요합니다. 그죠? 필수적이 되겠죠. necessary. 중요 형용사죠. 그죠? important 계열이죠. 자, 투동사인데 굉장히, 필요하대요. revive는 뭐야? 다시 살리는 거죠. 뭐를? 너의 에너지 정도를 다시 살리고, 그리고 리차지는 재충전이야. 요 차지라는 단어가 요금을 부과하다가 있겠죠. 뭐 벌금을 매기는 것도 차지야. 벌금도. 근데 요즘 스마트폰하고 뭐그 포터블 디바이스가 많죠. 그거 충전시키는 것도 차지야. 그래서 리차지는 재충전시키는 거야. 너의 멘탈 스태미나, 정신력 정도로 볼까? 너의 그 정신력을 재충전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랬어. 브레이크스라는. 괜찮은 거죠, 여기까지. But, 하지만, 독해에서,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학교 시험이든, But부터는 좀 중요해요. 한번더 봐줘. 자, 대인은 대명사로서 breaks를 받았겠죠? 요거, shouldn't be taken.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태죠. 그, 조동사가 있는 문장의 수동태는 조동사 쓰고 BPP 쓰면 되겠죠? careless는 부주의하게잖아요. carelessly. 그러니까 부주의하게 취해서는 안 된다, 그죠? 이게 핵심이지,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 요게 나올 가능성도 있더라, 그죠? 요 부분이, 어디? 여기가. 요만큼이죠. 요걸 능동으로 뭐 봐도 되겠어요? 능동으로 시험 문제 내도 돼. 우리는, 또는 너희들은, 뭐로서? you, 그죠? should not. 그죠? take. 여기다가 break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carelessly 이렇게. 여러분들은 뭐를? 수식을 부지하게 돼서는 안 된다. 그죠? 자, if we planned your schedule effectively.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효율적으로 계획을 뭐였다면? 세웠다면 그죠? 여러분들이 이미, 예정된 휴식을 아마 취했을 거야, 그죠? 적절한 시기에. 그 하루 동안. 그러니까, so, 다른 휴식들은요, 중간에, 뭐 중간에? ongoing work는 일이 진행되는 중간에, 그죠? 그 일행되는, 미안, 여기 hours가 있구나,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와야죠, 여기까지. 일이 진행되고 있는 그 중간에 그 다른 휴식은요, unwarranted. warrant가 원래 그 보증하다거든. 보증되지 않는다. 즉, 불필요하다, 그죠? 됐나? 그러니까 필수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요. 요 단어, 요게 나붙이면 되겠다, 그죠? necessary. 앞에 비동사 플러스 not 쓰고, necessary 쓴 거나 요거 같은 거죠. 이게 워런티드가.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봐두고. 자, while 나와서 while 그죠? while은 뜻이 뭐뭐 있었더라. 1번, 뭐뭐 하는 동안에, 2번, 반면에, 3번, 양보의 의미, 양보의 의미. 자, 여기서는 어떤 의미인가? 좀 보겠습니다. 예정된 휴식은요, keep you on track. 너를, 네가 트랙 위에 있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하게끔 하는 거겠죠. 뭐 함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being strategic, 전략적이고요. re-energizing method, 다시 좀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이겠죠. 뭐에? 자기 강화에. 자기 강화에 좀더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이 됨으로써. 그죠? 너를, 어떻게, 그 트랙에 계속 있게 한다고. 그럼 이 while은 선생님이 어제 수업할 때는 얘를 양보의 의미로 봤는데, 지금은 그 대조 같아, 대조. 예정되지 않은 일을 휴식은요, 그러니까. 얘를 반면에가 나겠다, 반면에. 수정하겠습니다. 얘를 뭐로? 반면에. 반면에 예정되지 않은 휴식은요, 뇌를 끄집어내요, 너를. 뭐로부터? 너의 목표로부터. 자, as는 여기서 이유로 봅시다. 이유. 이유. 자, 그들이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를? 너에게 기회를. 자, open은 사용식을 쓰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제공하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회냐면, 프라스티네이트 하면, 발음도 어렵네. 자, 프라스티네이트 하면, 뒤에 미루는 거야. 미룰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떻게 함으로써 미룰 기회를 제공하냐면, 여러분들이 강제로 느끼게 만들어요. 사역동사 보이죠? 또 하나, by ing는 ing 함으로써죠?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게 만들어. 마치 뭐뭐인 것처럼. 네가 지금 휴식 시간을 취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듦으로써 연기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예정되지 않은 스케줄은, 아니, 휴식은 너를 너의 목표에서 끄집어낸다, 이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지우고. 자, 여기 is가 동사겠죠? 이만큼이 주어서. 그러니까 예정되지 않은 스케줄, 아, 저 휴식을 취하는 거. 예정되지 않은 휴식을 취하는 거. 이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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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 포인트는 빠지는 거죠. 그 뒤를 미루는 덫, 자꾸만 뒤를 미루는 함정. 여기에 빠지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 뭐야? 예정되지 않은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도 합리화할 거야. 대절이야를. 네가 단지 get a coffee니까 커피 한잔 하시고 마시고 있다 이거죠. 뭐 해서 너 자신에게 알러트 어떤 뭐 잠을 깨우든가. 또, 뭐, 이 원래 알러트가 경각심이거든? 그니까, 뭐,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기 위해서, 어우, 졸려. 정신 깨자. 그래서 커피 한잔 마시자. 이렇게 합리할지 모른다, 그죠? 뻔, 하지만, 그래서. 실제로는 인리얼리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뭐랄까, 한글로 써놓고 순서 맞추기라든가, 네. 빈칸이라든가, 괜찮습니다. 사실은, 대조죠, 얘도. 여러분들은 피하려고 애쓴다, 그죠? 뭐야.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책상 위에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다라, 그죠?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공부할 때 그렇잖아, 그죠? 졸리니까 잠 깨러 잠깐 나와. 근데 그게 뭐야? 한 시간, 두 시간 가요.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 그, 뒤를 미루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죠? 요거 중요하겠죠, 이만큼. 자, 커미트는 뭐야? 뭐뭐뭐 해라. 전념해라, 그죠? 커미트는. 이 to는 전치사 to예요. Having no random breaks instead. 그 무작위 휴식이 없도록, 해라, 그죠? 전념해라, 그죠? 됐나? 그 여러 가지 표현을 좀두 가지 표현은 일단 보여. 예정되지 않은 휴식과 노 랜덤 브레이크스는 같은 의미죠. 그죠? 이런 거 계획이 없는 휴식은 취하지 마라 이거죠. 취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라. 거기에 전념하세요. 그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이게 몇 번? 20번입니다. 20번. 단어가 있나 밑에? 단어가 있다. 에 그래요. 단어 같이 나왔지. 브레이크는 휴식, 리바이브 회복하다.
회복하다, 다시 살리다. 리처리즈, 스태미나 듣고, effectively, effect라는 동사 있죠? 이것도 봐두고, 미드스는 한가운데, ongoing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도 단어, 불필요한 strategic 전략적인 reinforcement 요거가 이 단어가 사실 강화라는 게 어렵더라고 나는. 잘하는 걸 더 잘하게 그게 강화야. 요게 수능에 한번 나왔었거든. reinforce라는 동사가 어려웠습니다. 자, surefire는 확실한 틀림없이 자 rationalize 합리화하다 commit 전념하다 이 단어 delay 벗어나게 하다 procrastinate 하면 미루다 procrastinate 발음도 어렵다. 여기까지 하나 끝내겠습니다. 자 21번은 글의 요지입니다.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봅시다. 동사가 이렇게 found 하나 있고요, 그죠? found 하나 있다. 됐죠, 그죠? 자, Princeton Study입니다, 그죠? Princeton 연구인가 봐. 노벨 수상자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다니엘 카네만? 노벨 수상자 이 사람이, 에 의한 그 Princeton 연구는 드디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자, 연구가 나오고, 파운드가 나오면요, 이 안에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주제문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얘를 뭐, 요약형으로 낼 수도 있고, 네. 빈칸으로 낼 수도 있고, 그래요. 자, once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쭉, 콤마 찍고 문장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 앞에도 물론 주어동사 있겠죠. 그럼 이때 once가, 접속사거든. 이거 if 대용이야, if 대용. once가 한 번 있죠, once. once, twice, three times 할 때. once upon a time 있죠, 한때, 옛날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접속사로서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주어가 일단 뭐뭐 하면, 그죠. 자, 어떤 사람의 수입이, 아, 벌어들여요, once. 뭐를. 1년에 이만큼을. 75,000달러.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정서적 혜택들, 좋은 점들, 뭐에? 수입에. 수입으로 생겨나는 그 정서적 좋은 점은요, where of. where가 입다라는 말 듣지만, 달타서 달타. real shit. 달아서 없어지는 거. 그래서 사라진다. 자, 그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는 뭐 당연히 이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분석을 했습니다. analyzed. 자, 이상이죠. 45만 개의 응답들. 뭐에 대한 그 응답들이냐면 갤럽 헬스웨이 웰빙 인덱스. 요건 대문자니까 고유명사를 보세요. 이거에 대한 응답. 45만 개 이상을 분석했대. 이게 뭐냐면 데일리 서베이인데 일일 설문조사인데요. 네. 1000명의 그 미국의 거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였어요. 근데 누가 행했냐면 갤럽 기관이 행한 거예요. 갤럽에서 행해진 그 일일 설문조사 1000명 예, 이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했어. 그 응답지가 45만 개야. 이거를 분석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대요? 그는 discovered 발견해냈대. 이 사람이 요 앞에서는 found를 썼거든. 근데 이번에는 discovered 쓴 거예요. 예. 방열, 드디어를. 자, 그 정서적 행복이라는 거. 그게 올라간대요. 뭐와 함께? 수입과 함께. 이 rise는 자동사야.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와야 돼. 명사 쓰려면. 수입과 함께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나, not shall not. Beyond an annual income, 1년 수입이 75,000달러가 넘어서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이건 뭐야? Doesn't rise, doesn't rise. 네 사람이 남만 썼어. 됐나? 그러니까
7만 5천 달러까지는 기분 좋게 계속 상승을 해. 아, 이돈 갖고 돈더 벌면 뭐 사고, 해외여행 가고, 응. 그랬는데 그걸 넘어섰더니 그렇지 않더래,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 시그니피컨스 나오는데, 시그니피컨스 중요성. 자, 그럼 7만 5천 달러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이 의미가 뭔가요, 그죠? 이거는. 이게 매직 넘버는 아니야. 근데 그 7만 5천 달러가 이거인 것처럼 보여. To be the income. 수입이야. 수입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겨지는 수입이죠. 여기 꼭 굳이 뭐 넣어라 그러면 income과 consider 사이에는 which is 정도 또는 that is 정도, 그죠? 그 수입은 여겨져야 뭐래? 적절한 거예요. 원래 consider라는 단어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죠. 목적어다 목적격 보호죠. 그 목적어 앞으로 튀어나간 거죠. 이거지, 그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그 수입. 이거로 여기는 때 그죠? 됐나?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절한 수입 정도로 보는 게이 7만 5천 달러야. 엄청나게 많은 거지. 7천 500만 원이야. 생각을 해봐. 야, 뭐 우리 알바 시간당 얼마 지금? 800원? 800 몇십 원? 네. 택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자, 그리고 더불어, 그 연구자들은 뭘 알았냐면요. 낮은 수입이 did not in itself. 그 자체가, 그죠? 슬픔을 야기시키지는 않더래. 않았대. 그러나, 그래서. 자, 또 사역동사 나왔다. 자주 나오네요. 사람들이 느끼게 만들어요. 보다 많은 burden, 짐, 부담을. 뭐에 의해서? 문제에 의해서 끊고. 어떤 문제?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문제에서 좀 부담을 더 느끼게 하더라 이거죠. 즉 다시 말해서 사실 선생님 생각할 때는 이거를 나는 여기에 좀 뭐가 있지 않았나 싶어 이 안에. 그래서 그냥 이걸 문제인 사람이 뺐나 검색 한번 해보고 싶어요. 구글. 다시 말해서 그죠. 그옛 속담 돈이 행복을 살수 없다라는 거 그것이 사실인 걸로 판명이 됩니다. 그죠?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서 어법 문제 뭐 굳이 낸다면 요 정도 요거. make 목적어 동사원형 feel은 얘도 얘는 이형식 동사니까 뒤에 뭐가 와요? 형용사 보고 넣어 있지 말고 그죠? 버튼 요 정도만 봅시다. 어디서 마우스? 네. 밑에 단어 한번 봐야죠. 단어 봅시다. 자, benefit 됐고, where of 요거, 요단, 요거 좀. analyze 분석하다, 응답. survey 설문조사. 자, resident 거주민, 주민 요거 됐고, 요거 significance라는 거. educate 하면 충분한, 적당한. meet이라는 단어는 좀 봐줘야겠죠?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burden 괴롭히다, 부담을 주다 했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열심히 녹화하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버튼을 안 눌렀나 봐. 자, 22번. 22번 문제는 글의 주제야, 주제. 네. 주제가 뭐냐, 그죠? 네. 자,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It turns out that 데디아임이 판명되다, 이거죠. 데디아 사실이 판명되었다. 좀 드러났다. It은 가족어 대절가 진주어죠. 그러니까 어떤 연구 결과라든가 이런 게 이런 거로 인해서 결과가 나온 거야. 그 뒤에는 중요하겠죠, 그죠? 이 뒤엔 중요합니다. 자, 이 안에 동사는 is입니다, 있죠, 그죠? is. 자, 그러면 얘가 주어다, 그죠? 요만큼. behind은 전치사로서 뒤에 뒤에 있죠. 우리의 최근에 extended, 늘어난, 확장된, 팽창된 수명, 그 늘어난
수명 뒤에 숨겨진 비결 정도를 볼까? 비밀. 비밀은 is not due to genetics and general selection. 아, 죄송합니다. natural selection. 노안도 아니고. 자, due to는 뭐뭐 덕택의 뭐뭐 때문이죠. 좋은 건 덕분에, 나쁜 건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것 때문이 아니라 유전적이거나 자연 선택 때문이 아니라, 그죠? 그럼 번 나와야죠. 나대의 법비 구조잖아. 나대의 법비. A가 아니라 B다. B 강조거든. 오히려 이거 되고 이거 때문이 됐죠. 끊임없는 어떤 향상, 발전이야, 발전. 만들어진 발전인데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 여기서 만들어진 끊임없는 개선 덕택이래요. 됐나? 두 번째, from 몸으로부터죠. 의학과 public health는 그어뭐 공중 보건, 대중 보건 요 정도 볼까? 관점으로부터 그죠. 이러한 발전들은요, were nothing less than 다름 아닌 바로 이거다, 게임 체인징, 획기적인 것이다, 그죠? 이런 발전들이. 의학 발전과 그죠? 공중 보건의 발전. 이런 것들이 아주 획기적이었대요. 예를 들면 주요 질병들, diseases. X such as ABC에서 ABC. 그러면 ABC 따위와 같은 X거든. 자, 전화가 또 왔어. 자, such as smallpox, polio, measles, 뭔지 모르지만, 뭐 이게 천연두인가? 이게 소아마비죠?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게. 이거와 같은 주요 질병들, 이게 have been eradicated. eradicate 하면 원래 박멸시키다, 싹 없애버리는 거야. 예전에 저기 북한하고 싸울 때 이런 단어 많이 썼어. 박멸시키자. 공산당을 박멸시키자, 이렇게. 뭐에서? 이거에서. 대량 접종에 의해서. 이거에서 박멸시켰다는 거죠. 박멸된 거지, 이런 얘기죠. 그와 동시에. 자, 얘는 뭐냐면, 의학과 공중보건 관점에서 이게 발전됨으로써 이런 게 없어진 거야. 한꺼번에 접종시킴으로써 병을 한꺼번에 없애버린 거죠. 띄엄띄엄이 아니고. 그죠? 그와 동시에 그랬어요. 또 중요한 게 나오겠죠. Better living standards. 보다 나은 생활 수준인데요. 성취된 거죠. 뭘 통해서요? 개선, 발전을 통한 그거에 의해서 성취된 보다 나은 생활 수준. 어디에서 발전입니까? 교육, 주택, 영양, 그다음에 위생 시스템. 이거의 발전을 통한 그 보다 나은 생활 수, 아, 미안해. 이거의 발전을 통해서 성취된 보다 나은 생활 수준이 동산에 있습니다. Have reduced. 지속적으로 줄여왔대요. 뭐를? 이거를요. 이거. 그죠? 이게 영양식조겠죠? 그 다음에 감염이겠죠? 이거를 줄여왔대요. 그래서 예방했다는 거죠. 요 분사구문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방했네요. 뭐를? 많은 불필요한 죽음이죠. 애들 사이에서 많은 불필요한 죽음을 예방했대요. 못 먹어서 죽은 사람들이 예전엔 좀 있었나 봐, 그죠? 더욱이 테크놀로지는 기술이죠. 최첨단 기술인데 요거 만들어진, 그죠?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최첨단 기술들이 있죠. Have become available to 대중들에게 이용 가능하게 되었대요. 자, 이게 냉장이죠. 냉장을 통해서는 뭘 예방을 해서 음식이 상하는 거죠. 예. 또는 체계화된 쓰레기 수집이겠죠. 이든 in itself 자체 본질적으로 또는 of itself 저절로, 저절로 그것이 제거했어요. 많은 일반적인 근원, 뭐 질병의 근원을 제거했다 말이야. 됐습니까? 이러한 인상적인 변화, 이때 shift는 변화로 보자. 변화가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 B 또한 역시 뒤에 거 중요하죠. 이러한 인상적인 변화가 극적으로 영향을
좋습니다. 방식의 기적. 어떤 방식입니까? 시민들이 먹는 방식에 영향을 줬어요. 뿐만 아니라, have determined 되겠죠? 그 시민들이 live, 살고, 죽는, 그거에도 영향을 줬대요. 방식에도, determine은 정하던데, 그걸 정했다? 그렇게 되나겠죠? determine. 다시 한번, 이러한 인상적인 변화가, 극적으로, 시민들이 먹는 방식에도 영향을 줬고요. 되나? 얘를 급격하게 그 방식에 영향을 줬고, 또한, 그 사람들이, 시민들이 살고 죽는 그 방식에도 정했대. 야, 정했다는 좀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밑에 단어 한번 갑시다. 자, extended 하면 늘어난 확장된이고, 뭐, lifespan 수명 있고, genetic 유전학됐고. 자, improvement는 improve가 동사고기죠. 오버를 전반적인. prospective는 미술에서는 원근법 관점이고, nothing less than. 요거는 이렇게 쓰지 말자고 했죠. 말고 뭐, 다름 아닌 바로 그, 그, 게임 체인징은 분위기를 확 바꾸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그죠? 게임에서. 질병이었고, 천연두, 소아마비, 홍역이구나, 홍역. 그죠, 이거? 집단 됐고, 요거, 냉동 됐겠죠. 스포일이 망치다, 스포일즈 손상 파괴, 요거 제거하다, 변화. 끊임없는, 요거 근절하다, 박멸시키다. 근절하다, 박멸시키다. 없애버리는 거. eradicate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23번입니다. 23번. 이걸 한번 쭉 훑어봤는데 이 소재가 자주 나와요. 살짝 삐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기업가들이 강연할 때 이런 거 쓰는 경우가 있어요. 또 비슷한 소재가 너무 많은 것을 뭐 바라지 마라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또그 무소유 이런 거. 자기들은 많이 갖고 있으면서 다 소용없다 이러면서 무소유를 강조해. 그러면서 나중에 급여를 좀 많이 안 올려줘. 희한해. 자, 봅시다. 첫 문장의 의문문으로 가요, 의문문. 첫 문장의 의문문은요, 소재 언급이면서 또 주제를 암시하기도 해. 첫 문장의 의문문은 소재 언급, 주제 암시. 꼭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첫 문장만 보고도, 아, 이 글은 뭐에 관한 거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끔 하는 게 의문문인 것 같아. 첫 문장. 첫 문장 읽고 좀 생각 좀 해보는 노력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글이 과연 어떤 내용으로 갈까? 하고 생각 좀 해봐. 자, have a tendency to 하면 투동사는 경향이 있다야. 투동사는 경향이 있다. 포커스는 어디에 집중하다죠? 더 많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니? 그 말이야. 온 뭐뭐에 대하여? 그 말이야. 뭐뭐에 대하여. about 개념이다, about. 자, on이라는 단어가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 결말 와주어 있죠. 동사 쓰고 싶으면 동사 뒤에 ing 붙이죠. 그죠? 그 다음에 대명사는 목적격만 쓰죠. 투부정사 금지죠. 근데 뒤에 문장을 쓰고 싶거나 투부정사 쓰고 싶대. 그러면은 의문사로 연결하면 돼요. 의문사. 의문사는 올수 있습니다. 그죠? 의문사 올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what이 의문사로 보면 돼. 자, 네가 갖고 있는 것은 what은 것도 좋아. 네가 갖고 있는 갖고 있지 않는 것 don't니까. 갖고 있지 않는 것에 좀더 초점을 둔대요.
뭐라기보다는 뭐화된 되죠? on 보이죠? 연결해 계속 what you do 네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갖고 있지 않는 거에도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수들 예를 들면 가수들 가수가 다른 가수를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난 저 목소리 정말 갖고 싶어요. 근데 저는 저런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그 사람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으니까 가수라겠지. 노래도 하니까. 그런 거. 자, 불행하게도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 불행하게도가 나오면 뒤에는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겠죠. 사람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어. 봐봐. 여기는 have a tendency to 동사 쓰고 이번엔 tend to 썼어요. focus on 이렇게.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거에 포커스 온, 집중하는 경향,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대요. 실제로는요, 내가 sitting on 앉아있어. 더미 위에 어디? blessing, 축복 위에. 실제로는 축복 위에 앉아있을 때조차도, 이때는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실제로는 그들이 행복이라는 더미 위에, 축복이라는, 미안해, 축복인데. 축복이라는 더미에 앉아있을 때조차도 그들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대. 축복, 축복. 비현실적인 기대와 비교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 이게 질투로 이어진다는 거죠. 리드투. 이게 인과관계, 인과관계. 원인, 결과. 비현실적인 기대와 비교, 누구의 비교? 다른 사람과 비교는 어디로 이어져? 질투심으로 이어져요. 그죠? 질투하죠. 다 가질 수는 없잖아. 그래도 자기한테 뭐 잘한 게 있겠지, 그죠? 자, being으로 시작하는 동명사구 주어입니다. 쭉 가서. 아직 안 끝났, 뭐야? 어디가 동사, 이거? 여기. 이 have가 동사. 여기 있구나. 미안합니다. 이게 동사이겠죠? have to. 자, be ambitious of. 그러니까 뭐 하는 거? 질투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에 질투하는 것. 동명사 좋아요. service는 이러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뭐에 대해서, 뭐 가지고 불행하게 만들어? 네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그것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다시 한번 동사는 서브스티야. 여기 정말 동사 찾는 연습 잘 합시다. 자, 요렇게 동명사고 주어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질투하는 것,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질투하는 것은 이러한 역할밖에 안 해. 여러분들 불행하게 만들어. 뭐에 대해서? 전치사 위드 다음에 또 what 동사. 네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불행하게 만든다. 나 잘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 안 좋게 만드는 거지. 중간에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끊겼는데. 자, 29번 하는 거라고 보겠어요. 네. 짱 같다, 같다. 자, 29번은 별표 좀 많이 치고, 네. 많이 치고 봅시다, 한번. 자, it is hard니까 투부정사 이하는 어렵다 이거죠. 그렇죠? to be grateful,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 감사하는 게 어렵다 이거죠. 언제 있대요. 자, 여기 문장 구조 좀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자, 이때는 감사하는 게 어렵대요. 이때는 사실 이 뒤에는 부정적이지 않을까 싶어, 그죠? All you can think about. 여기 문장 구조 좀 잘 좀 봐주세요. 이 all하고 you 사이에는 that이 빠졌다고 봐줘. that.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거, 그 모든 것이 그죠 이렇게. 네가 생각할 수 있는 think about. about의 목적 없죠? 그게 that이고 그게 all이야 all. 네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것이라면 뭐에 관한 것? You don't have. 네가 갖고 있지 않는 것 또는
네가 생각하기에 요거야. 요 띵크는 여기야. 여기 병렬이야. 생각을 하는데 네가 가져야만 하는 것 겟. 이 겟의 목적은 왓이겠죠. 네가 갖고 있지 않은 거를 생각하거나 또는 네가 꼭 가져야만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 갖기는 어렵죠. 그죠? 29번은 반드시 얘는 꼭좀 알아주세요. 다시 한번 보면 여기까지는 될 거야. 고마운 마음을 갖는 건 어렵다. 언제 그죠? All you can, 가르쳐 줄게. You can think about.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what이야라면 그죠? 네가 갖고 있지 않는 것 또는 네가 꼭 가져야만 하는 것. 이 think는 you think하고 병렬이야. You can think 병렬이야. 네가 가져야 하는 것. 가져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면, 그죠? 감사하는 마음 갖기는 어렵죠. 때때로 좌절과 불만족이요. 실제적으로는 결과야, 결과. 요거, satisfaction이 만족이거든. 요 디스가 붙었다, 그죠? 그래서 불만족이죠. 좌절과 불만족이 실제로는 결과야. 뭐의 결과? 비현실적인 기대. 그죠? 우리 부분에 있어서 비현실적인 그 기대, 이거의 결과라고. 그러니까 좌절과 불만족은 비현실적인 기대의 결과라고. 현실적이지 못한 걸 자꾸 기대하니까 좌절 생기고 불만족이 생기는 거죠.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자, 우리는 생각해요. 끊고 그죠. 우리의 상황이, 시츄에이션이 이렇듯 저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된다고. 또는 적어도 달라야 된다 그죠. Be different from이죠. 뭐랑? 방식인데, 그것이 원래 있는 방식과는 좀 달라야 된다. 지금과는 좀 달라야 된다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요것도, the way it is는 그 상황이 좀 지금 현재 모습과는 좀 달라야 된다. 감사는요, 이 사람이 나대의 법을 쓴것 같죠? 기대에 관한 것이 아니야. 오히려 뭐에 관한 거예요? About being thankful, 고마움, 뭐에 대한, 우리 상황에 대한 고마움, 에 관한 게 감사라고. No matter what, 무엇인지 상관없겠죠? 우리의 기대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에 대한 감사하는 게, 고마워하는 게 감사라는 거죠. 너무 어렵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별표 좀 칩시다. 그래도 꼭좀 알아둡시다. 나대의 법비를 참 좋아라 하죠. 자, 밑에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번까지 온 거지, 이게? 23번까지 왔습니다. 1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제 29번 갑니다. 29번 문맥에 맞는 낱말 문제였는데 이미 답을 써놨어요. 펜이 어디 갔지? 잠깐만, 펜이 사라졌네? 검색하려 껴있는데. 봅시다. 첫 번째 문장의 동사는 여기다, 그죠? 자, 그럼 고대 이집트 사람들하고 메소포타미아인들은요, 서구 세계의 필라소피컬 철학이죠. 철학의 그 포비어는 밑에 나와 있죠. 조상, 선조, 선조들이었다 그죠. 자, 그들의 개념에서 뭐에 대한 개념입니까? 세상에 대한 그들의 개념에서 그죠. 자연은요, was not opponent, 상대방 또는 적수죠. 그삶 속의 투쟁, 그 삶의 투쟁에서 어떤 적수는 아니었다. 적은 아니었다 이거죠. 스트러블이 투쟁이잖아요, 그쵸? 오히려 이런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면 좋겠냐고 나오는 경우 있는데 너무 가까워. 여기 낫이 보입니까? 네. 이 레더나 인스테드는 그 부정어 다음에 넣으면 보통 맞더라고. 오히려 인간과 자연은 세임 보트, 인더 세임 보트는 오퍼넌트의 반대 개념이죠. 동반자 개념이야. 컴패니언. 됐나?
여기 있네요. 컨비니언스. 즉 다시 말해서 같은 이야기 나오는 동반자였던 거죠. 반대 개념이죠. 자, 인간은 think of의 과거 thought of인데요. 여기 as 보입니까? as? think of as비로 봐야 되나? 뒤에 봤더니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연의 세상을, 자연 세계를 생각했는데 in the same terms. 이 term이라는 게 관계, 관점, 용어, 학기 뜻이 많아요. 여기서는 똑같은 관점으로 보지 않았나 싶어. 뭐처럼. 이것처럼 the same as죠. 뒤에 것만큼. 그죠? 그들이 그가 인간이 그 자신을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은 관점에서 세상을 본 거야. 자, 자연의 세계는요. 생각도 있고요. 어떤 바람도 있고요. 감정도 있다는 거죠. 뭐처럼 인간들처럼. 따라서 그죠? 영역이에요. 레마무 영역이에요. 영역. 인간과 자연의 영역은요. 같은 거니까 distinguishable 하면 차별되는 거잖아. 근데 이냐 인. 그러니까 차별적이지 않은 거죠. 됐나? 그리고요. did not have to be understood. 이해되지는 않는 거래요. 어떻게? 인지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는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기 to be understood. 뭐냐면 이 영역을 말하는 거죠. 영역. 인간과 자연과 영역은 구별되지도 않고요. 또 인지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그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죠. 자연적 현상은요. were imagined. 뭐야? 상상이 되었습니다.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인간의 경험. 인간의 경험과 같은 방식으로 상상이 되었대요. 페노미나가 복수인가 보다 그죠? 페노미논이 단수고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왜 이게 뭐잖아 뭐 그죠? 이 고대인들 고대 그죠? 어디 그 근동이라고 그러죠 근동 이 고대인들은 요거 디드를 쓰고 동사 원형 쓴건 강조입니다 그죠? 인식하고 인정했대 그죠? 관계 그죠? 인과관계죠 이거 원인 결과 인과관계의 그 관계를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자, when ing, ing 할 때죠. speculate 하면 자세히 뭐 들여다보고 심사숙고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때, 그들은 who라는 거를 떠올렸대요. 뭐라기보다는 what이라는 관점보다는 누구, 무엇이라는 관점보다는 누가라는 그 관점을 생각했대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나일강의 rose, rise rose, 솟아오르는 거죠. 즉 범람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it was because 그것은 뒤에 것 때문이었다. 왕이 아 왕이 된다. 강이 wanted to rise가 빠졌겠죠, 그죠? 범람하기 원했던 것뿐이야. 이건 it was not because겠죠? 이것 때문이 아니라 it had rained.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일강이 원해서 넘쳤다. 그런 관점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나일강의 관점에서, 자연의 관점에서 본 거죠. 어렵다, 그죠? 어려워요. 어쨌든, 네. 참, 별걸 다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자, 여기서 그렇게 뭐, 그닥 어려운 단어 없고요. 요, cognitively, 인지적으로, cognitive라는 단어는 예, 잘 나옵니다. 모의고사 수능에 잘 나오고, speculate가 심사숙고하다, consider 개념, consider. 됐습니까? 네, 퍼스펙티브 잘 나온다 그죠? 미술에서 원근법. 어시스턴트는 어시스트가 도와주자잖아. 도와주다. 우리 축구나 농구에서 어시스트 있죠? 그거예요. 그거에 사람이에요, 사람. 어시스턴트 보조자, 협력자. 괜찮습니다. 다음. 30번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서 패스를 하고 싶은데. 꼭 이것이 꼭, 해설을 원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닥 어려운 게 없어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네. 30번 패스. 자,
31번입니다. 31번. 31번. 갑시다. 그, 이번에 수능 문제를 외국인에게 풀어본 게 또 동영상으로 떴더라고, 유튜브에. 이런 걸 왜 푸냐고. 한국 학생들 대단하다고. 사실 우리 국어 문제도 우리가 풀면 좀 어려운가? 아닌데, 외국인들 그 문제, 뭐래, 그거 뭐야. 국적, 귀화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던데. 자, 많은 과학자들인데 글씨부터 보면 상당이야.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이 have noticed. 뒤에 거를 뭐였대요? 주목해 왔대요. 유니버셜하면 일반적인 보편적이죠. 그러니까 유니버셜리티니까 뭐야? 보편성이죠. 뭐해? 이거 창의, 창조 뭐 이거 아닌가 그죠? 창의성에 대한 보편성을 주목해 왔대.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게 일반적이다 이거죠. 보편 여기저기 다 있는 거잖아. 자 어디에서 하면 16번째 노벨 회의에서 그죠? 근데 1980년에 개최된 거다 그죠? 이거 분사구문입니다. 어쨌든 그 16번째 노벨 회의에서 과학자들과 음악가들과 철학자들 모두가 동의했대요. 뭐를? 대절이야 사실을 동의한 건데 가르쳐줘. 프리맨 다이슨의 말을 인용해서 그죠? 그 대절이 동의한 게 뭐냐면 이거 애널러지의 점 유사성 뭐와 뭐 사이에 과학과 예술 사이의 유사성이 매우 상당하대. 이때 그것은 상당하냐? 이거랑 같은 거예요. As long as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하는 한 그래요. As long as 주어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하는 한 그죠. 당신들이요 창의성에서 얘기하는 한 그죠. 그리고 또 퍼포먼스 그죠. 어떤 행위, 공연 이거잖아. 근데 이것은 행위가 난 것 같아. 창의성과 어떤 행위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한 그 유사성은 상당합니다. 그랬어요. 자, creation, 어떤 창의성 또는 뭐 창조, 이거겠죠, 그죠? 이거라는 거는 확실히 매우 유사합니다. 갑자기 왜 나오죠? 자, 그 심미적 기쁨, 뭡니까? craftsmanship, of performance, 요거. 요거 봤더니 솜씨 기능, 이렇게 나왔어, 그죠? 어떤 그 행위의 솜씨의 그거의 그 심미적 기쁨은 매우 강합니다. 어디에서? 과학에서. 이게 무슨 말이야? 과학에서 그 어떤 솜씨,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한 그 결과물로 볼까, 그러면? 그죠? 그 행위의 그 행위로 나온 그 결과물에 대한 심미적 기쁨은 매우 강하대. 또한 어디에서? 과학에서도. 몇 년 후에 최고. 자, 또 다른 그 멀티디스플리너리 컨퍼런스는 여기 나와 있죠. 여러 학문 분야의 회의에서. 그죠? 이게 그 피지스 물리학자죠. 물리학자 이 사람이 대지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동의해요. 온 뭐에 대해서, 그죠? 음사 주어 동사, 그죠?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동의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세미나를 갖고 있어요, 그죠? 대략 10년 전에 세미나를 가졌었어. 뭘 포함해서? 여러 사람의 화가를 포함해서, 또 뭐, 시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부 작가도 있었나봐. 그죠? 물리학자도 있었대요. 포함해서 여기서 세미나를 가졌었대. 모든 사람이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뭐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작용하는지. 됐습니까? 참, 여기서는 갑자기 이게, 이게 이시라는 건 당연히 뭡니까? 세미나겠죠? 세미나가 어떻게 워크하는지는 다 동의한대. 진행되는 건가? 이러한 모든, 이 모든 사람들이요. 그들이 예술적 작품을 하든, 과학적 작품을 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솔브, 뭐를, 어떤 문제를.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들이 예술적 작품을 하든, 과학적 작품을 하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대. 뭐, 그냥, 그래요. 네. 자, 31번 했습니다. 자, 34번입니다. 34번. 이게 아마 빈칸이었을 것 같아요. 예. 자, 밑에, 과학과 자연에 관한 이야기. 네, 과학과 자연. 어휘 어카운트 포라는 단어 좀 봅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게 그 그래프나 도표에서는 차지하다, 몇 퍼센트를 차지하다, 어떤 특정한 부분을 차지하다로 많이 쓰이고요. 논설문 설명문에서는 설명하다로 많이 쓰이거든. 그 단어 좀꼭좀 알아둡시다. 네. 자, 과학적 지식이라는 게 cannot account for. 여기가 아마 빈칸이었을 거 같죠? 여기까지가 그죠? 정확한 그, aesthetic 하면 심미적, 미적 이거잖아. appreciation of nature. 자연의 어떤 정확한 심미적 appreciation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자, appreciate라는 단어가 저게, 감상하다, 감사하다, 평가하다, 인정하다 있거든. 여기서는 내용상 어떤 감상의 감상, 그 심미적 감상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그러죠. 단어 이유죠. 왜냐하면 그죠. 과학은요 나타내거든요. 자연에 대한 그 객체들을 뭐로써 구성원, 어떤 특정한 그룹, 계층, 클래스 이거의 구성원으로서 나타내거든요. 뭐라기보다는 as 병렬이겠죠? 그어 개체죠. 개체, entity, 개체, 개체로보다는 어떤 특정한 그 부류의 구성원으로서 나타낸다 그죠? 됐나? 자, 이러한 그 과학적 근거로 한 과학을 기초로 한 접근법은 주장을 합니다. 대절이야 사실. 동사가 아예요. 아, 그죠? property 하면 어떤 재산도 있지만 특성, 특수도 있거든. 밑에 나와 있나? 여기다 property. 재산, 소유물, 특성. 여기서는 특성을 썼습니다. 그래서 미적으로 relevant 하면 관련 있는, 어떤 미적으로 심리적으로 관련 있는 특징들은요. 그러한 특징들입니다. 어떠한 특징들? 그 어떤 그 자연이라는 그의 그 모든 구성원들이 쉐어 A 위대하면 A가 지금 앞으로 간 거야. 이 특징들이겠죠. 그러니까 자연의 그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서로서로 공유하는 그러한 특징들이래요. 그걸 주장한대. 과학을 근거로 한 접근법은 심미적으로 관련 있는 특징들은요. 단지 그러한 특징들인데 어떤 특징들이냐면 자연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서로서로 공유하는 그러한 특징으로 본다 이거야. 과학적 접근에서는. 그러나 이게 사실이 아니래요. 자, 우리가 자연을 경험할 때 우리는 경험하지 않어. 그거를 자연을 뭐로써? 어떤 특정한 종으로서 그죠? 여기도 나데이 법칙이었다 그죠? 오히려 그 인디비주얼 오브젝트는 여기 아까 인디비주얼 엔티티죠. 요거. 개체, 개체. 개체로서 경험한 거지, 어떤 종으로서 우리가 자연을 경험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어려워, 말이. 잠깐만, 누가 왔나 봐. 누가 와서 걔가 짖나 했어요. 자, and as, 그리고 게다가 as. as 다음에 pp가 나니까 이거 분사구문인데 그죠? as를 살렸네. 자, 분리된 거죠. 개별적 어떤 개체로서 분리될 때 자연은 어떤 심미적 특징을 갖는데요. 그것이 integer 다음에 수반하는 건데 수반되지 않는 거야. 과학적 설명이나 묘사에선 수반되지 않는 심미적 특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연과학은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과학이라는 게뭘 설명할 수 있냐면, 형성. 뭐의 형성? 워터폴, 폭포. 그죠? 폭포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는 설명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it has nothing to. 말할 게 아무것도 없대. 뭐에 대해서? 우리의 경험. 어떤, 어떤 이걸 어떻게 할까? 밑에 뭐 나와있을 텐데, 메저트 가면 장엄한. 장엄한 빅토리아 폭포죠. 폭포의 경험에 대해서는 뭔가 말할 수 없죠. 또, 선셋을 볼 때도 그렇죠. 그것의 빨갛고 오렌지한 그 셀 수 없이든 많은 그 뭐랄까 매혹적인 거 이거는 설명할 수 없죠. 그죠? 즉 지질학은요 설명할 수 있어. 뭐를 형성 뭐에 이거 탄자니아에는 이거 분화구 정도 이게 크레터가 분화구죠. 이거는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설명하지 못했겠죠. 페인풀 Breaking Beauty, Sunrise. 야, 이게 어떤 의미가 모르겠다, 이거. 이거. 하고, 참 놀라운, 대단한 그 미. 이거는 설명할 수 없죠. 됐나? 그러면 마우스. 자, 그 다음에 Frog은 안개죠, 안개. 어떤 게? 천천히 그 분화구에서 올라오는 안개. 그 다음에 그 외로운 그 이게 뭐야? 하마인가? 히포토마스? Dark heavy in the lake. 호수 속에 있는 그죠? 어둡고 육중한 한 마리 하마. 이거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 페인풀이 왜 들어가는지 나 솔직히 좀 그렇다. 여기 페인풀. 고통스럽고 대단한 그 일출이죠. 일출의 아름다움. 이거는 설명할 수 없대요. 근데 고통스러운가? 자,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 결론 뭡니까 이거? 과학은 자연을 설명할 수 없다 이건가? 자연의 미적 아름다움은 설명할 수 없다 그죠? 그래요. 이거네. 자, 주제문을 이렇게 빈칸을 채워놨습니다. 여기까지. 자, 32번 하겠습니다. 순서 기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빈칸 순서 위치 찾는 문제 아닌가. 네, 보겠습니다. 자, 레이스는 후반이죠. 1800년대 후반 동안에 인쇄라는 게요, 더 싸지고 빨라졌대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분사구문이 됐겠죠. 폭발, 익스플로전을 초래한 거야. 뭐에 있어서? 수에, 뭘? 신문과 잡지. 그죠? 수에 있어서 폭발적인 증가를 초래했고요. 또 뭐를 초래했냐면 leading to the increased use, 증가된 사용, 뭐에? 이미지들 사용. 이러한 퍼블리케이션, 매체물, 출판물에서 증가된 이미지 사용. 이걸 초래했대요. 그러니까 인쇄술의 발달함에 따라 뭐 신문, 잡지 이거 수가 늘어났고요. 그 안에 이미지도 사용을 많이 한 거죠. 자, 이러한 황색 저널리즘, 디스 플러스 명사나 서치 플러스 명사는 이 앞에 이 명사를 설명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앞에는 옐로 저널리즘이 없거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자, 포토그래프스 에즈레저 뒤에 것뿐만이 앞에 거죠. 우드컷 어떤 목판, 그다음에 인그레이빙 뭐 판화 정도, 그것들 중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사진들이 신문에 나타났대. 사진. 여기 이미지 보입니까? 요리 카드 괜찮겠다, 그죠? 일단, B는 괜찮습니다. 네. 자, 10. 가십은 물론 새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가십이 없죠? 그러니까, 일단 B로 가자. 그 증가된 그 신문과 잡지는 만들어냈어. 뭐를? 보다 큰 경쟁을. 이해됩니까?
너도 나도 신문사 차리고 잡지사 차릴 거 아니야, 돈만 있으면. 그죠? 그래서 또, drive somebody to도 하면 somebody가 뭐뭐 하도록 몰고 가는 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역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부 신문들이 인쇄하도록 야기시킨 거죠. 더 많은 이거 기사들. 뭐 하기 위해서? 독자들 끌기 위해서. 독자들 끌수 있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인쇄하도록 했다는 거야. 됐나? 요거는 밑에 나와 있을 거야. 외설스러운 이런 거. 보다 많은 외설스러운 기사들을 쓰도록, 인쇄하도록 촉발시킨 거야. 왜 그래요? 기사, 저기, 독자를 끄는 거죠. 신문 발행 부수에 따라 그 광고 금액이 달라져요. 예. 전국적으로 나가는 신문은 광고비가 하루에 막 5천만 원막 이래. 큰 거, 지면. 자, 이게 바로, 여기에도 아직까지 가십은 없어, 그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A로 가겠죠? 이런 황색 저널리즘은 때때로 이런 형태를 취해요. 테이크 더 폼의 형태를 취해. 어떤 형태? 가십의 형태를 취합니다. 뭐에 대한 가십거리입니까? 대중들을 좀 공공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이겠죠? 퍼블릭 피규어스. 대중적인 인물. 뭐에 관한 뿐만 아니라, 요거, 요거. 이게 아마 사교계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요, 그들 스스로를 좀 사적인 인물로 여겨요. 사적인 인물로 고려하는 어떤 사교계 사람들에 관해 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는 인물들에 대한 가십의 형태를 띱니다. 심지어 뭐에 대한 것도 있냐면 이러한 사람들의 것도 있어. 그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하이 소사이어티인 사람은 아니야. 그러나 have found themselves, 그들 자신이 뭐하다고 연료되어 있다고 안 사람들. 어디에? 스캔들, 범죄 또는 비극. 여기에 연료되어 있다고 스스로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 주변 집안 사람들 또는 매니저들, 그죠? 유명하진 않지. 뒤에서 일하니까. 근데 그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어. 또는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비극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어. 그런 사람들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저널리스트들이 생각을 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아, 신문이 좀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신문이 잘 팔릴 거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넣었다 이거죠. 됐나? 자, 요거는 가로치자, 그죠? 저널리스트들이 생각하기에, 그죠? 이런 것들이 신문이 잘 팔리겠죠? 참, 자, 이러한 어디갔지? 그 다음에 어디로 돼? 가십이죠? 윤리가죠. 가십은 물론 새로운 게 아니야, 소문거리는. 하지만 라이즈, 대중매체의 어떤 증가 그럴까? 어떤 형태로 널리 분포되는 신문들, 잡지들의 그 증가, 대중매체의 증가. 그러니까 널리 분포되는 신문과 잡지 형태로서의 그 대중매체 증가는 뭘 의미냐면 가십이 움직였죠. 어디에서? 제한된 분포.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이 말로 전달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넓게 인쇄되는, 배포, 보급으로 옮겨간 거야. 인터넷이 그런 거 아니야, 인터넷이. 카더라 통신이 예전에는 그몇 사람만 알았다고. 근데 지금 어때? 인터넷에 퍼지면 금방이지, 뭐. 카톡으로만 퍼져도. 그 정준영이가 그래서 걸린 거잖아, 그죠? 예. 순식간에 퍼지거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일단 36번 얘기, 그죠?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자, 근데 가기 전에 여기만 좀 한번 더 봤으면 좋겠다, 여기. consider라는 단어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 오형식이야. 그들 스스로를 private figure라고 여기는, 사교계 사람들. 됐나? 또 하나 뭐냐면, 여기, 그들 자신이 여기에 연류돼 있다고 안 사람들, 알았던 사람들. 이 도우자, 도우지, 그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진 않아. 높은 부위에 있지 않지만, 그들 자신이 여기에 연류돼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인데, 스캔들, 어떤 범죄, 비극인데. 그것들이요, 요렇게 가로치자고. 저널리스트 생각하기에 그런 것들이 잘 팔리죠? 신문을 많이 팔리게 하는, 그죠? 그런 스캔들, 범죄, 비극.
여기에 관련했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됐습니까? 요 대신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네. 됐습니다. 딱히 또 없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 잠깐. 자, 36번까지 하고요. 37번은 슬쩍 봤더니 선생님 공부 좀 해야 될것 같아. 왜? 저쪽은 생물 좀, 좀 그래. 답은 찾을 수 있지만 이게 이래 답에 이건 웃기잖아. 좀 내용 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래야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